진한 커피 한 잔에 가꾸은 빵 한 조각이면 이보다 더 완벽한 디저트도 없는데요. 달콤한 빵 한 조각이 전하는 행복, 그 진한 나눔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세무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왠지 어렵고 딱딱한 기관이라는 편견은 그야말로 편견일 뿐인데요. 납세자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세정 업무를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세무서입니다. 네, 잘 보고 돌아가고 있고요. 올 때마다 친절하게 직원분이 잘 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으네요. 연일 쏟아지는 민원 업무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은 납세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며 공공서비스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인근 장애인 복지관으로 빵 나눔 봉사를 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저희 그 빵을 담을 봉투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사랑의 빵 나눔이라는 스티커를 저희가 직접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담을 봉투는 챙겼는데 빵은 직접 가서 만드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만들면 맛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재료비만 모아서 드리고 빵은 제빵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계세요.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이 향한 곳은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이곳에서 제빵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갓 구워진 빵이 한 김 식고 나면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의 손길도 분주해지는데요. 아, 이게 빵이 이거 그냥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눅눅해지거든요. 이게 눅눅하면 빵이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식혀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잘 구워진 빵이 으스러질까 포장을 할 때도 조심조심 정성을 다합니다. 아, 영등포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영등포 세무서 쪽에서는 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재능기부를 부탁을 해갖고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따뜻한 일인 만큼 기꺼이 힘을 합친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제빵사들과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겨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포장 다 했으니까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얼른 전달해드리려고요. 갓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장애인 복지관을 찾은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 하지만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도 빵만큼은 안전하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복지센터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우리 세무서 직원들이 예전부터 그 봉사활동을 이곳에 자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곳에 이렇게 빵을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도움의 손길 중에서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이 다른 것도 아닌 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봉사활동 중에는 많은 봉사활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은 돈으로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간식으로 이분들께 빵을 나눠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빵 사랑 나눔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가까운 빵집에 가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게 빵이지만 정성스레 만들어서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곳에서도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이 가져온 빵은 특별히 더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약하신데 부드러운 빵으로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앞으로도 깊은 인연을 계속 맺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영등포 세무서 직원들.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조금 힘들어도 오래도록 이 나눔을 이어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네, 직접 나눠드릴 때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받아가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전하는 작은 나눔이지만 그 나눔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꿈과 희망으로 함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하고 있습니다.